자, 수원 미나미 참치. 워우, 참치 드라이징. 자, 선원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여기는요, 수원 인계동의 미나미 참치입니다. 여기 전에 제가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참치 해체쇼랑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 형님한테 좀 너무 감사한 게좀 많았었는데, 야, 제대로 제가 식사 대접 같은 거 한번 좀 못해갖고, 그래서 오늘 한번 형님한테 좀 만난 것도 한번 사고 싶고 해가지고, 여기 참치가 되게 좀 훌륭하고 괜찮아가지고, 형님 한번 모시고 한잔 하러 또 참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저도 사장님이자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술은 오늘 또 뭐로 한번 드셔보시죠? 술은 뭐 소주죠. 아, 네, 우리는 또 소주맥 좀. 소맥도 네, 먹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 동생 있잖아. 네. 있다고 그냥. 네, 그 앞에 지금 저기 좋아하는 동생 제가 한명 또. 있습니다. 손만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동생이 또 앞에 하나 또와 있습니다, 또. 아, 역시 최근에 좀돈좀 버셨나요? 이런 고급 아. 참치집을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 뭐 하세요? 거였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때려야죠. 툭 때려야 되는 거고, 요건 잘못한, 이건. 이렇게 하려면, 네?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고, 예. 네. 죄송한데, 콜라 하나가 부족해서. 아, 예. 그냥 콜라로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따가 예. 먹겠습니다. 예. 아, 그럼 이따가 저 따로 주문할게요, 네. 자, 제가 한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해. 아유, 아닙니다. 자. 어우, 소주가. 아, 첫 잔은. 첫 잔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소주 맛좀 나게. 예. 근데 저는 소맥을 먹긴 먹는데 맥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배불러서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소주를 많이 해야 밸런스가 맞아. 아, 혹시 어디 있습니다? 네, 여기 맛있습니다. 어우. 아유, 감사합니다. 오우. 와. 생참치.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스나질이라고 배꼽살 엄청 잘 아시는 분이 네. 배꼽살 올려드렸고요. 이제 가마도로. 가마도로. 오도지 뱃살. 네. 중간 뱃살, 네. 이제 와카렘이라고 이제 등 지느러미입니다. 등 아, 지느러미살, 네, 이거 중간 뱃살 주도로, 주도로요. 이건 아카미, 이건 이제 머리살. 아하. 네, 저희가 이 참치는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네. 이제 190kg짜리 생참치입니다. 오, 맛이 아마 다를 겁니다. 야, 근데 여기 생참치네. 네. 여기 잘 나온다. 생참치 코스. 생참치 코스가 좀 할인을 하더라고요. 오, 근데 생참치 네. 엄청 비싼데? 네. 1인 16만 원. 16만원인데, 지금 3월, 우리 먹고 있는 3월 한정으로 해가지고, 88,000원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오늘 매우 비트코인 먹었어요. 사셨죠?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요? 와, 이게 반값 할인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 야, 그래도 8만원대면 인당 진짜 고급이다. 그렇죠. 아. 잔잔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을게.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서서서. 서서. 야, 편하게 먹어. 먹어. 편하게 먹어. 아, 맛있다. 아, 이게 아까미였나? 다음 먹방 유튜버. 야, 나도. 아, 기가 막혀요? 저는 이쪽 좋아해요. 그. 지방은 부분도 좋아하고. 아, 야, 괜찮은데? 적신이라 그러나 저거를? 적신, 예. 되게 단단한데? 그리고 비린내가 많이 안 나. 네. 와, 원래 살짝 좀 비릿한 그런 느낌 좀 나는데. 야, 이거 맛있다. 맛있지? 네, 엄청 맛있네요. 이렇게 깍두기를 쏘니까 오히려 더 맛있네, 두껍게. 원래 기름진 건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기름진 걸 먹는데 이게 좀 술에 해가지고 딱 풍미를 즐기려면 저는 한 3점, 4점 정도 먹으면 딱 맞고 전 요런 예, 빨간 부분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준군. 아유, 또. 감사합니다. 민군. 영군. 아. 근데 진짜 우리 유부남들이 이런 자리를 갖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 맞습니다. 네. 하, 진짜 이렇게 또 시간이 돼가지고 또 만난다. 우리 유부남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다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그냥 뭐 다 솔직히 얘기하죠. 이제 일하러 간다. 촬영하러. 촬영하러. 아, 그래서 형이랑 또. 차피디 형이랑 촬영 하나 한다. 촬영 빙자 그 음주죄. 아, 너무 좋지. 훌륭해. 따는 게 너무 잘따. 올해 테라 광고 받았습니까?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올해 테라 관계자분들
잡사님이 그 테라 작년에 광고하셨습니까? 작년일 거야. 재작년인가? 작년. 네. 사석에 가서도 테라만 마시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야, 의리가. 그래도 광고 좋아해 또 의리. 네. 올해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녀 넣으시죠. 자, 넣어서. 자. 아, 날 안 된다. 어우, 너무 맛있다. 자, 다음 요 지킴이 많은. 더 붙이세요. 네. 그 정도. 20cm. 조금만 뒤로. 오. 되죠. 네. 자, 여기 또 기름진 거는 이 와사비를 많이 해가지고 싸 먹어도 와사비가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참치 기름이 이걸 좀 중화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큼 넣는다고요? 네, 요만큼. 죽어요? 아, 아니, 아닙니다. 삽니다. 그래요? 이거를 딱 싸서. 어? 아예 안 맵네? 야, 이런 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십니까? 내가, 얼마 전 영상에 마트에서 파는 그, 참치회. 그걸, 참치를 원래 좋아해서. 어, 참치? 네. 그게 살림이 좀 넉넉하지 못할 때는, 먹고 싶을 때, 참치가 먹고 싶을 때 이제 그런 걸 사다 먹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걸 딱 이렇게 좀 먹다 보니까 한동안 그냥 그런 거 안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을 좀 어느 정도 기억하자 해서 오랜만에 한번 그 참치를 사다 먹었죠. 아,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신 건가요? 아, 재산은 많이 늘어났잖아. 많이 먹었죠. 수입은 뭐 꽤 늘었죠. 한 4배 이상. 와, 네. 그럼 2억이 넘는 거예요? 야, 그냥 얻어 먹어도 되겠구만. 전 이 부위, 이 머리 있는 쪽 살, 볼살. 요게, 전 요런 게 좋더라고. 아. 거의 뭐 육회지 뭐. 아. 확실히, 똑똑한데. 멋지다, 멋져. 레드 카페 준비해놓겠죠. 참, 참, 참. 써서? 아니, 세민이가 너한테 뭐 밥을 꼭 한번 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왜요? 언제 얼마 전부터. 아, 뭐 산, 네가 뭐 샀어? 아니. 아유, 많이 챙겨줬죠. 아, 그랬어? 아, 아무튼 그래, 계속 그러길래 이게 딱 날이 오늘이 날인가 보다 그랬지 나는. 그래 이제 살면서 제가 아우도 그렇죠, 형님도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얻고 받고만 이렇게 좀 더 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유, 그래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아니, 난 내 술친구 술친구만 있어도 행복한 거야. 아, 그래도 잡사가 있음에 또 안주 값이 얼마나 아껴졌는지 사람이 안주다 보니까. 아유, 아, 이 무도 맛있는데. 조림아 이거 하나 먹어라. 아유, 감사합니다. 봐도 이거 진짜 맛있네. 아, 맛있죠. 뭐 저리 뭐. 어우.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제발 여기 달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다. 너 이 반 먹어.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맛있어? 단맛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엄청 많이 과한 그런 거 아니고 달긴 나. 달긴 나는데 괜찮아. 이 정도. 아, 이 정도인데. 네. 이 집이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는 집이네.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이게 주도로 아니냐? 주도로. 옛날에 이거 스페이스의 노래 알지? 주도로 너만 사랑하는데. 야, 이걸 참 맞추고도 싫다, 이거는. 근데 너 어떻게 맞췄어? 그러니까 생각이 뭐야, 나도 아재네, 이제. 주도로 너만 사랑하는. 이걸 안다고? 야, 대단하다, 진짜. 몰랐지? 몰랐어. 아우. 스페이스 A 힌트. 노래 가사, 노래 제목도 생각 안 났고, 그 부분만 좀 생각이 났어. 와, 맛있네. 여기 참치가 생참치집 저기 용산에도 내가 가는 데 있고, 근데 여기가 두께감이나 전체적으로 이 참치 큰 거다 보니까 이 만족감이 다른데? 아. 다행입니다. 아우, 더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참치가 크면 클수록 네. 부위별로 개성이 더 강해져. 그쵸, 진해진다고. 그쵸. 연결고리가 없이 딱 그 부위 먹을 수 있고 오늘 잡사님 오신다니까 더 신경 써서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참치도 또 좀 많이 유명하더라고. 여기 여기를 알게 된 게 저희 처갓집 형님이 좀 미식가인데 그 형님께서 좀 적극 추천해 주셨거든요. 와, 자 백곱성. 백곱성. 딱 이렇게 손 대보세요. 오케이. 거기다가. 자, 완벽합니다. 오우, 됐습니다. 와. 야. 그 어떤 잡내가 없어. 보통 참치 먹으면 잡내가 좀 느껴질 때가 있거든. 기름 냄새에서. 진짜 야. 깔끔하다 맛이. 이 배꼽살, 방금 먹은 배꼽살이 좋은 게 이 금맛과 아 이거 뭐라 그럴까? 하얀 부분. 이 지방 같은 게 쫀득하게 씹히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아 이거요? 네. 이게 배꼽살이에요? 네. 아 요게 그치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 마치 홍어에 지금. 아 그치. 야. 야. 이 식감? 나 이 식감. 진짜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 우리가 또 이 배꼽을 잘 안 닦으면 냄새 나잖아요, 배꼽에서. 그렇죠. 이 냄새 하나도 안 나. 배꼽대가 없다. 아하. 진짜 세척을 잘했다. 야. 야, 맛있다. 맛있다. 참다라, 맛있어. 많이 먹어, 속주는. 네. 나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랬어. 와. 이 아까미인가? 아까미도. 아, 요것도 살을 좀 입에서 딱 녹아 없어지는 게 또 좋네, 또. 아. 우리 사장님들도 좋은 사람들과 시간 날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그. 제일 행복한 거야, 진짜. 아, 이거 저 먹어도 됩니까? 아, 드세요, 드세요. 갈비? 야, 이게, 와, 참치 갈비탕. 참치 갈비탕. 아우. 참치 갈비. 진짜 갈비탕 같아요. 오우씨. 와, 뼈 발라지는 거. 이거를 딱 해서. 오! 먹어봐. 와. 아우, 와야. 감사합니다, 야. 나 이거 이렇게 맛있는, 처음 봤어, 이거. 여기다가 갈치조림 하면 진짜 맛있어. 양념해. 제주도 갈 필요가 없다. 야. 대박, 대박. 이거 뭐야? 참치 내장 젓인데, 요거, 맛있어요. 요거 그냥 먹어도 이거 소주 안주로 괜찮아요. 근데 참치에 드셔도 괜찮고. 참치 내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 저 젓갈 형식으로 담근 건데 요거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건 어떻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으라고요? 약간 고노하다 형식으로 이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아,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다고? 맛있어. 진짜로? 네. 어? 고나다처럼 창란적 같아요. 네. 아 맞아, 창란적 그런 느낌. 맛있는데요? 아. 이거는 아 김이 생각나요. 아 네, 딱 먹자마자 야 이건 김에다가 싸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바로 나는 게 정상이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딱 해가지고 네? 마들어 하겠습니다. 아우도 잔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 아 감사합니다. 어어 자, 너 머리살 있는 쪽 그쪽아. 이거 머리로 해야 돼. 아 아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나 이거 조합이 그냥 바로 머리에 알고리즘처럼 떠올랐어. 아 역시 아우. 제 알고리즘이 클릭됐나요? 통했나요?
안녕하세요. 명한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촬영 중이신 거네. 어우, 예, 로보캅. 부킹은 로보캅 얘기 맡겨주세요. 아, 부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 정말요? 여성분들 많이 오세요. 네.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로보캅입니다, 네? 로보캅. 알겠습니다. 와, 로보캅. 찬스 돔 나이트, 로보캅 부킹 200%. 와, 여기 가면은, 사망이잖아. 오늘 밤 결혼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미 해서 여기 그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거 한번 그렇죠.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혹시 여기 네. 그 인계동에 여기가 어디죠? 나혜석 거리 쪽 오시면은 로보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저분의 심정을 내가 알아. 아~ 돌아다니면서 저 로보캅 복장하시고.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방금 이제 화면에 남나왔지만은 정말 진짜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그래도 나이트 이런 데가 또 사실 또 외로운 또 솔로 남녀들한테는 또 최고 또 저거 안 가봐가지고 제가 나이트 가보셨어요? 아, 저 예전에 20대 때 친구 손 잡혀서 가본 적 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뭐 종로에 이제 뭐 헬리우스, 뭐 제코브라 뭐 이런 데가 있긴 있었는데 좀 아니 어떻게 데가... 이렇게 잘하세요? 난 이름이 그냥 뭐 제코브라 뭐 이런 이름이 뭐 수유 이런 쪽은 뭐 돈텔바 뭐 오 맛있다. 너 맛있다. 다른 안주네. 아우 그렇구나. 형이랑은 그런 데도 한번 좀 가고 싶거든. 전에 투다리 이런 데 한번 해가지고 투다리 가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좀 뭐, 저 김치우동. 후다리 아~ 김치우동이 일단 먹여 살리고 전에 이제. 맞아. 김치우동 딱 그런 거 먹으면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딱 재밌는 얘기도 그런 거 한번 나중에 넣어보고 싶거든, 이제. 투다리 김치우동이 전바점이 좀 있긴 하거든? 아. 그 왜 전바점이 있냐면 그 김치가 그 투다리가 워낙 오래되잖아. 그래서 받는 데가 다 달라, 김치.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데는 진짜 맛있고 못하는 데는 이제 김치를 좀 저렴한 데 쓰면은 아니면 덜 익었거나 이러면 맛이 없어. 덕수이는 저 투다리 같은 데도 가면은 좀 뭐 안주 뭐 많이 시켰어? 저는 무조건 투다리 막차로 막았어요. 아 막차로 가서 우동 꼬치 꼬치 막 이런 거? 우동하고 꼬치도 꼬치? 배부르니까 은행 한 6개 시켰어요. 형 은행 맞지 맞지. 나 거의 뭐 농협은행 기업은행 거의 다 차려. 나 옛날에 귀엽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은행 다 차렸어. 은행 시켜놓고 아 자존심 상해. 이거 원래 내가 이런 개그에 안 웃는데 나도 아저씨가 내가 하는구나 이런 개그. 아니 죄송한데 아저씨 저랑 세 살 차이 아닌가? 4살 차이에요? 아니요 4달 차이 아니고 3살 차이. 3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뭘 아저씨. 아니 이 사람이 젊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게 코미디 같은데?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장례시장 갈지, 네. 당신이 먼저 저한테 오실지. 네, 그래도 형보다는 한 이틀이라도 더 살라고. 요런 건 참치 육회고요. 저희 이 부위가 되게 담백한 부위라서 안에 있는 지금 소스가 되게 달아요. 같이 드시고 저희 콘도 참치캔 되게 잘 어울려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 그 뭐 떨어지는 건 뭔가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소스입니다. 육회 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직접 만드는 거라서 드실 때 버무리신 다음에 드시면 되시고요. 저희 과자도 참치캔 되게 잘 어울려서 저희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드실 때 버무리신 다음에 과자랑 해서 같이 좀 올려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맞기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김 위에다가 초밥 올리시고 다인 참치 올리신 다음에 이제 입맛에 맛있게 우니랑 계란, 생새우, 가리비, 관자 하나씩 올려주시고. 혹시 이거 우니는 보스턴산인가요? 우니 저희가 여기서 원래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카야막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래요? 일부러 저희가 방금 갔다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드시고요. 저희 다인 참치가 되게 기름지고 식감이 없는 부위다 보니까 옆에 보이시는 단무지랑 해서 와사비랑 간장에 찍어 드시면 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뭐. 밥을 넣고. 밥을 일단 딱 넣고. 역시 초밥밥, 이런 그 막기밥은 살짝 이런 꼬들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잡사님이
참PD가 중독시킨 잡사님. 야, 진짜. 야, 제가 중독시켰거든요. 야, 이거. 운이. 이거하고, 나 형 때문에 진짜 이거 그, 새우 들어간 거 사봐. 이거 붙여라고, 와. 제가 중독시켜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하나 사 드세요. 오. 새우, 아. 거기다가? 그리고, 아, 그거 관자입니다. 네, 관자까지. 하나 사 드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뭔가요? 제가 추천해주는 거 하나만 넣어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이걸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일본의 깻잎인 시소입니다, 시소. 시소, 아, 시소. 이걸 넣어야지 진짜 맛있습니다. 아. 한번 제발 한 번만 그렇게 드셔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소까지 넣어서 먹어봐. 네. 간장 탁 찍어서 드세요. 네. 아, 우니와. 꼭 넣어야 돼. 자, 짠하시고, 자. 참, 참, 참. 쏴쏴. 와. 시소가 맨 처음에 확 왔다가, 그 다음, 아무튼, 운이 왔다가, 장난 아니죠? 와, 아, 시소가 맛있어. 아, 예? 안 받아주네. 아, 이거 이제 안 받아주네. 아, 엔지. 엔지. 다시,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아,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편집하고 난, 다시. 됐어, 난 주장을 안 해. 난 주장을 안 해. 난 자존심 있어. 난 주장을 안 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운이 좋은 게 들어와서 서비스로. 와, 나 진짜. 정말 미치겠다. 자, 사장님 운이 좋아하시죠? 아, 예, 진짜 엄청 너무 좋아. 제 사랑 음식인데. 다르긴 해. 저희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저희 이거 솔직히 안 먹어도 되거든요. 네. 그, 제가 그. 국내사 이거 냅두시고. 예. 그, 쇼츠 하나 만드시면 안 돼요? 아. 운이 한 판, 한 입 이걸로. 하나 만드시죠. 제가 이거 지금 강 나와가지고. 핸드폰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국내산 우니 한 판인데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요거를 한 입에 한번 진짜 딱 한번 입안 가득 먹어보고 싶다. 아, 와. 와. 에? 와, 올해 빈 소원이 없어졌어요. 소원 성취.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쇼츠 하나 나왔다. 운이 한 판 먹방 이렇게 해서 하나 올려. 팬분들이 좋아할 거야. 예? 저희 회 리필 한번 도와드릴 건데. 네, 예. 위에는 회 가져가시면 햇반 한번 빼주세요. 네. 아, 이게 더 멋있다. 아. 이건 간장으로라고 이제 감이 미적 살입니다. 아, 잠깐만. 요 밑에 살이에요. 한번 아, 예. 예. 이건 참치 편육인데, 오. 참치 심줄로 만든, 예. 예. 참치 편육이라고요? 맞습니다. 돼요? 저희가 야간 모습으로 하나씩 드리거든요. 아, 예. 올려드릴까요? 아, 예. 아, 좋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지, 이거를? 노뚱이 하나 본 거 아니요, 형님? 저희가 야간 문제 1대1로 만든 겁니다. 소주하고. 야. 근데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별을 봐야 하늘을 따지. 자. 열려라, 야관문. 자. 여기 좋다. 아. 야, 진짜 야관문이네. 진짜. 아. 국물 좀 마시자. 아, 잘하네, 진짜. 어우, 야. 야. 맑고 짭짜름하게 해갖고. 아. 진짜 대접받는 느낌 든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우, 안 그래도 앉아 대접하고 싶었는데. 어, 참치 편육. 지금 같이 소속할 건데, 둘이. 또 혼성없이 와이프 채널에 나오기 시작했지.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 이런 말 소신 발언해도 돼? 네, 말씀하시죠. 잡사님 와서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시면은, 물론 이런 이거 보고 오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면 항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뭐야, 잡사 방송에서 보면 탐지가 분명히 이런 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는 뭐 그런 컴플레인은 확실히 제가 안 걸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을 남기는 집입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거 되게 좋은 부위거든요. 진짜 한 점에 솔직히 막 9천원 만원씩 받는 부위잖아요. 한 판에 최소 10만 정도. 그죠. 강남 가면 그런데 그 저는 그 아까 그 빨간 깍두기를 더 더 줘.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서빙하신 분이 강조했던 그 참치 무게를 막 강조해주잖아요. 아까는 사실 100kg 이상급에서만 맛이 발현되니까. 그쵸, 그쵸. 참 너무 맛있는 집입니다. 아까 우리 걸어져 있는 거 찍으셨죠? 네. 그 영상에서 봤듯이 참치가 와 사람 몸통보다 더 크더라고요. 190kg짜리라니까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게. 와 진짜 맛있다. 아유 다행입니다. 또 만족하셨다니 또. 아. 근데 솔직히 참치집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숙성으로 가면 네. 다른 분야고 약간 생참치는 여기가 제일 괜찮네. 아. 내가 가는 데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지만 맛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아우. 잡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 또. 작가님이 홍어의 세계, 아, 홍어의 세계만 심오한 줄 알았더니, 참치도 심오하게 잘 안다. 아유. 전 진짜 저보다 더 잘 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아유, 아유, 아유. 진짜 베스트입니다. 이 88,000원 코스잖아요. 네. 정말, 이제 할인 가격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정가에는 못 올 것 같고요. 정가에 오는 거는. 절대적으로. 그러면 좀 많이 그, 대체제가 워낙 많아서. 그쵸, 그쵸. 이게 88이면은. 한 번쯤 와도 이건 베스트. 사실 근데 이제 뭐 요런 퀄리티의 참치를 죽이려면 1인 16만원 사실 좀 부담되죠 아무래도. 아, 진짜 그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88이면 저는 제가 서울 사는데 송파 사는데 88이면 대리를 했어도 여기서 88이면 그렇죠. 88이면 저도 솔직하게 제가 송파에서 차 타고 와서 대리 타서 갈 거예요. 아. 저도 88이면은 내가 이제 뭔가 혼자 혼술 말고 네. 아, 좀 그래도 편안하게 내 좋은 사람들이랑 돈 써먹으면서 네. 내가 감사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야. 아 이거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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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팩트. 와우. 자. 너. 너. 와. 참치가 괜찮다고 생각한 집이어서 꼭 맛있다고 생각한 집에 저도 형님 그리고 또 미식가 아우 초대했는데 자 또 만족해가지고 참 진짜 진짜 기쁘네요. 지금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지리에 네. 레몬이 박혀 있어요. 아. 이거 지리인데요? 지리에 레몬. 저 이건 처음 봤어요, 사실. 지리에 레몬. 저거 실수로 넣은 게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빠진 건가? 이거 처음. 진짜로 넣은 걸까요? 전혀 지금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튀김하고. 마지막 코스는. 아, 지금 이게 탕에 들어가 있는 건 난 처음 봐가지고. 아마 이게 그 목지리에 이제 산도 조절하고 싶은 거같은데 이제 이게 지리다 보니까 네모로 산도를 좀. 저걸 넣으면은 뭐 보기 좀 살이 단단해집니까? 뭐 그런 효과입니까? 응고의 효과인지. 네. 그... 아니면 잡내의 효과인지. 혹시 대표님 이제, 그 미식가 대표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섭사형 느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습니다. 네. 아, 예. 한번 맛 한번 보시죠. 한번 드셔보시죠. 예. 난 괜찮은데 뭐 맛있는데 시원한 미나리랑 안 짜고 이건 약간 좀 레몬은 잡내 제거용이네요. 딱 먹어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하면은
어차피 이거 끓이면 산미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을 하게 되면은 그 고기 하시면 핏물 위에 뜨잖아요. 네. 그런 거 약간 모아주는 용인 것 같네요. 아. 산도를 넣으면서 여기 보시면 진짜 모아서 이렇게 빠져 있고 약간 그런 용으로 넣은 것 같네요. 맛있습니다. 아니면 좀 약간 좀 시원함을 좀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살짝 좀 하는 것 같고. 자, 우리 잡사님이 오늘 이렇게 맛있는 좋아하는 동생하고 좋아하는 형 불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요.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오늘 그래도 좀 참치나 이런 거 좀 음식들 만족한 것 같아가지고 보험결이 또 유비가는 장비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그런 느낌 드는데 만족하셨고 그나마 좀 되게 좀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또 심심치 않게 제가 좀 맛있게 이제 먹은 집 있으면 한번 좀 추천하고 소개할 테니까 저랑 앞으로 술 좀 많이 먹으러 다니시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잡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참고도 많이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 밑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남자는 위로 올려야지 이렇게. 아, 남자 형은 형 죽었다. 애들 많이 컸잖아. 형상이 그러면 써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내가 이게 반박 불감 게 진짜 그래.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 만나요. 와. 와우. 이렇게까지 맛있어. 와.